여보, 반찬이 이게 다야?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없다고요. 밥다 먹으면 주말이니까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이따가 심부름 좀 하세요. 알았죠? 응. 안 돼. 심부름 나온 거잖아. 엄마가 사오라는 것만 사와야지. 절대 안 돼. 그리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알겠어. 사줄게.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응,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 폰으로 유튜브 봐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뭐야?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보, 이거 봐봐. 내가 SNS를 보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 요즘 연인들끼리 자주 가는 데이트 코스래. 여보, 여기 거기잖아. 10년 전에 골목길에 있는 빵집.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 여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에이, 아니야. 그때 여보가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다가 커피 쏟은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아닌데? 누군데? 맞는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전 여친이구나. 나가. 당장 끄지! 아빠, 왜 여기서 자? 미아야, 방이 너무 더웠어. 나와서 자는 거지. 뭐? 아빠, 오늘 저녁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 아유, 그래도 춥구나. 아유, 걱정해서 고맙다. 역시 아들밖에 없어. 아빠. 아들. 아빠, 역동적. 그럼 그렇지. 얼마나? 10,000원이요. 아, 엄마는 안 주시는 거 알잖아요. 자, 여기 10,000원. 감사합니다. 역시 아빠는 조금만 잘 구슬리면 용돈 준다니까. 바보. 역시 내편 들어주는 건 우리 집 망고밖에 없구나. 내가 걱정돼서 온 거니, 우리 망고야.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추워. 여긴 안 되겠다. 창고라도 들어가 보자야겠어. 추워, 추워. 오늘은 창고에서 자야겠다. 이게 뭐지? 머리야. 얼마나 잔 거야. 꿈이었나? 어떻게 살아계세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화는 풀린 거야? 그럼요.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이렇게나 많이 차렸다고? 당연하죠.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집 가장이신데. 아이, 그런가? 맛있게 먹을게. 딸, 그럴래? 저도 커서 아버지 같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아, 다 먹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기억 못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분명 우리 가족이 맞는데 분위기나 느낌이 왜 이렇게 오싹하지? 누군가 걸어온다. 여보. 빠. 여보. 빠. 여보. 빠. 여보. 아빠. 아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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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보. 아빠. 여보. 갔나? 당신들 누구야?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그러게요. 2년 전 그때처럼 죽이자고요. 당신들 내 가족이 아니구나. 이번에도 또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뭘로 죽이지? 안 돼. 어쩌면 좋지? 그래, 내가 지하실의 그 공간 때문에 평행세계로 같은 곳에 빠진 거야. 이쪽으로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돌아왔나? 엄마! 아빠 찾았어요! 돌아왔구만. 여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 대체 꼴이 왜 이래요? 아빠! 정말 끔찍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었어. 아빠, 이틀 동안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벌써 이틀이 지났다고? 아빠, 아빠가 없어서 진짜 많이 걱정됐어요.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때는 조금만 쓸게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당신이 없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마워. 우리 집 지하에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같다. 그곳의 잉여맨은 무사할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누구였을까?
아빠, 도대체 이틀 동안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빠가 납치를 당한 게 분명해.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잖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 지하실에 평행세계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곳엔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평행세계,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젠 구분도 안 가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말이야. 응? 평행세계? 그게 뭐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반대편엔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헐, 반대편에 나는 나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겠죠? 아니 전혀. 예. 그 일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네. 나 좀 쉬어야겠어. 그러세요. 아빠가 많이 힘든가 봐. 그러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좀 자야겠어. 여보. 절로 가! 깜짝이야, 여보 왜 이렇게 놀래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아빠. 얼굴 처리 줘! 얼굴 처리 줘! 아빠 왜 그러세요? 딸 미안해. 아빠가 오늘 몸이 안 좋네. 진짜 뭐였을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어. 평행세계?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래, 그런 개꿈은 있는 거야.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다시 나는 가족들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빠, 어때? 공주님이냐? 꼭 싸와. 아빠, 아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응? 너네 아빠 어디에 숨었을까? 글쎄요, 분명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보험금을. 엄마.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요루루가 좋아하는 공주니 인형도 사왔고 치킨도 사왔어. 얘들아.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다. 그 녀석들이 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려는 거야. 모르는 척해야 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리아는 옷이 많이 더럽네. 씻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루루 너가 사달라고 했던 인형. 난 오늘 피곤해서 샤워 좀 할게. 평행 세계에서 있었던 녀석들이야.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왔지?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거야? 피가 묻어 있었어. 설마 아니겠지. 일단 우리 가족들을 먼저 찾아야 돼.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그러기엔 우리 가족들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경찰이 날 미친놈 취급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눈치챈 걸 들키게 돼. 어떻게 하지? 생각해야 돼. 아빠. 여기 수건이에요. 아까 뭘 닦느라 수건이 한 장도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네. 눈치 챈 것 같지 않아? 글쎄요. 도망가지 않은가 보면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 세상에서도 생명보험금을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자, 모두들 모여봐. 오늘은 가족들끼리 숨바꼭질하는 건 어때? 누가 술린대요? 아빠가 술리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술래를 하고 모두들 꼭꼭 숨어 있어. 벌칙도 정해요. 10분 안에 못 찾으면 이긴 팀 마음대로 하기 어때요? 좋아. 60초 셀 테니까 다들 숨으라고. 60, 59, 58, 57, 10, 9, 8, 7, 6, 5, 4, 3, 2, 1. 땡. 찾는다. 그래, 이 틈이야. 지금은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찾고 구해야 돼.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 거기 있을 거야. 역시 이 문이 열려 있었어. 꿈이 아니었다고. 다 알고 있었네요. 여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모두들 괜찮으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잘 오셨군요. 아빠만, 잘만났어. 이상한 평행세계 사람들이 저희를 이쪽으로 끌고 왔다고요.
얘들아 잠깐만. 이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는 이쪽 세계 잉여맨입니다. 헐! 고아이네! 당신도 우리 해칠 생각이죠? 해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상에 있는 잉여맨 씨도 위험할 거예요.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라이터로 이곳에 다 불질러주세요. 잠깐! 나를 죽여도 보험금 따윈 안 나와! 이쪽 세상에는 난 생명보험 같은 건 가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죽더라도 가입할 시간을 좀 줘. 헐. 엄마, 아무래도 가입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전화기. 당장 가입해. 허튼 시작풀이면 알지?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네. 저기, 잉여맨 씨, 감사해요. 이쪽 세상은 불타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걸요. 부디 그쪽 세상 잉여맨은 지켜주시길. 얘들아, 자 가자. 아빠를 지켜야지. 이 가짜 녀석들! 우리 아빠를 지키자! 저기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111 신고해주세요. 지금 너무 지나겠어요. 해주세요. 아! 역시 그냥은 죽기 싫으신 거죠? 엄마, 난 이래서 아빠가 싫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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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당장 니네 세계로 꺼지지 못해? 어떻게 나왔지? 못생긴 게? 너 모르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이 가짜들아! 얘들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저쪽 세계에서는 우리 앞으로 다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잖니? 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을 챙겨서 이쪽 세상에 와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럼 우리 부자 아니겠니? 부자예요, 엄마. 좋아.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처리해. 이 자식이! 나 싸움 잘해! 이 담장! 와, 거기서! 우리 집이잖아! 너 우리 세계로 돌아가! 이 못된 놈아! 이거 봐라! 시끄러워! 너 이런 소리 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에이, 도망쳐 이 소름 돋는 녀석. 느리잖아. 느리다고. 에? 이 녀석아, 엄마의 공격에 비하면 느리다고. 오호. 어쩌면 그걸 쓰면 될지도 몰라. 엄마한테 수없이 맞아왔던 그 깃살, 그걸 이 녀석에게 먹이는 거야. 헤! 서! 아! 근육 파괴술! 하! 별것도 아닌 게. 가짜 녀석! 엄마, 가자! 가자! 얘들아! 들어가, 이 소름 돋는 녀석아! 다시 만나기 파이팅! 니네 세계로 잘 가라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나는 가족들과 평범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우리 집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일까? 그쪽 세계의 이규맨이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정말 피곤해. 리아야. 뭐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에는 무슨 일이니? 아, 오늘요 리아랑 그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는데 리아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줌마. 리아야.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우리 무조건 가족들은 있는데. 여보, 나왔어. 응?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여보. 빼고 못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없네? 에? 이 시간에 어딜 당한 거야? 아니, 아, 이렇게 되면은 아저씨랑 파자마 파티 해야 되잖아요. 아, 기다려봐. 어디 갈 사람? 어? 잠깐만, 저기 창고가 문이 열려 있는 거 같은데. 응? 창고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창고에서 하는 파자마 파티? 오, 재밌겠다. 응? 창고 문이 열려 있잖아. 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한번 가볼까? 이건 뭘까? 도대체? 늑대야! 아니, 얘들아!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얘들아! 괜찮니? 아! 어? 아니, 아저씨! 지하이, 이거 뭐예요? 아저씨 지하이 신기한 게 있네? 우리 집 지하이. 이런 곳이 있었나? 뭐야, 이 오징어는? 너가 리아구나? 아줌마랑 요루는 어딨지?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찾아서 같이 파자마 파티하면 되겠다. 리아야. 리아. 리아야. 리아호.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구.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긴 요루루 방이랑 똑같은데 얘들아, 그치? 그러게요. 핑크핑크하네. 아! 뭐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저씨,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얘들아, 우리 딸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니? 역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은 많이 보이는데. 아빠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빠!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요거 왜 괴물이 잘못 받은 것 같다. 어야 얘들아, 얘들아 나 어지럽다 도망쳐야겠다. 쟁쟁아 구해줘. 구해줘. 대체 이상한 치아는 뭐냐고.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여기 이상하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저씨 아저씨, 아까 그 요로로는 뭐예요? 스케일링 했나봐요. 근데 이를 안 닦고 왔나봐요. 막 피가 입에 잔뜩 묻어가지고 아주 징그러웠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왜 그렇게 큰 거야? 원래 큰 건 알았지만 더 커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아저씨 도대체 뭐야? 아저씨 뭐였지 뭐야? 이거 요게 뭐예요? 빨리 울고 해줘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평행세계 같은 곳에 빠진 것 같구나. 우리 딸이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지. 어제 너네들도 몸 조심하고 꼭 여기를 탈출하자. 애초 책임감 없는 어른 같은데. 아, 놀라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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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쪽 어, 오지마 이 괴물아. 이쪽 얘들아 이쪽이야. 에이, 나 뗐네. 뭐야? 지금 가는 길 있잖아. 아, 아, 거기는 막혔어요, 아빠. 거기는 막혔다고요, 아빠. 예가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지마! 어딜 가는지 모르겠네. 아, 미쳐난 똑같은 요르른데. 똑같은 개뿔 엄청 못생겼구만. 원래도 못생기긴 했는데. 여기 투명 7초 물약이 있네. 세 명을 어, 죽이면 참... 보험금도 세 번 받는 건가? 보험금이 뭔데 저래요 진짜. 아무래도 열쇠를 찾아야 되겠구나. 열쇠요? 그래. 곤란한데. 아빠, 나 아빠 딸 요르르예요. 요르르라고요? 왜 그러니 이거 도대체. 나 딸이잖아요. 빨리 얘들아 열쇠를 찾아! 어머! 어 아저씨!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빠!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오빠 나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셨잖아요. 나 지금 알고 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쭉! 어디 갔을까? 아저씨 걸리면 죽여버릴거야. 아저씨 미안하다 댕댕아 도망칠게. 아저씨 제가 아저씨 당신 따라 당신이 책임져. 보험금은 내놓고 가야지. 미안하다 댕댕아. 어린애가 열쇠가 어디 있는 거니? 내가 가져왔다고. 내가 이거 처리해주려고 했잖아. 난 몰라. 너 도망간다. 잘 있어 이 멍청이들아. 어 됐다. 야 늑대야 빨리 와. 간중 됐어. 어딜 가는데요? 넌 가만히 있어. 아저씨 어딜 가는데? 아저씨 야 그러면 이 아저씨 받침은 우린 놔줄 거야? 야 내가 테이저건 맞췄어. 빨리 와. 저 괴물 녀석이 쓴 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이게? 요르르의 일기.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다. 나는 아빠가 정말 사라진 줄 알고 많이 슬퍼했다. 아빠가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시 돌아오셨으니 아빠를 죽여 보험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어? 아, 벌써 기대된다. 아빠를 죽여서 받을 보험금으로 뭐부터 사지? 저리 눈이 멀었잖아. 그거 원래 그런 애였다니. 무서워 애들아, 여기서 빨리 나가자. 좋아요. 자. 1층으로 내려가면은 돌아갈 수 있을 거. 잠깐만, 여기는 왠지 익숙한데. 얘들아, 여기는 리아의 어? 방이야. 진짜다. 어? 리아 방은 완전 똑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근데 밖은 없네. 일단 이상한 곳이야. 나가자. 근데 저거 진짜 아저씨 자식들 맞아요? 주의해봐, 뭔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래 댕댕. 아니 여보, 어떻게 살아계세요? 분명 내가 없을 뻔했었는데. 야, 오지마. 숨어 숨어, 일단 숨어봐. 안 돼. 나예요. 짝근육 패키지. 나 다시 안 해요. 애들이 지금 없어. 살려주세요. 보험금 탈 생각에 군침이 싹 도네요, 여보. 도망가. 못생긴 아줌마. 기죽은 맛을 봐라. 바다 갇히면 폭션! 안 돼! 얘들아, 다시 올라와. 갇혀버렸어. 난 여기서 죽는 건가? 내 보험금을... 혹시 엄마라면 아빠를 잡아올 줄 알았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 아, 이러지 마. 뭘로 죽이지? 이따가 엄마랑 이야기해봐야겠다. 아빠는 칼이 좋아요, 톱이 좋아요? 그것이 안 보일 것이야. 그것은 실명의 물약이니까 이 멍청한 녀석아. 앞이 안 보여. 죽일 거야. 심장 10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빨리 도망가. 엄마, 늑대야, 너무 늑대. 내가 막았어.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빨리 찾아보라고. 아, 찾아본 것 같은데. 오,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네. 야, 늑대야, 일로 와봐. 어디 있어요, 아저씨? 여기 여기. 어디 아니야, 어디야? 뒤. 어? 여기 뒤. 왜? 어? 밀지 마요, 아저씨. 조용히 해.
근처에서 댕댕이의 모습을 봤는데 말이야. 뭐 아무렴 어때? 저거 나야? 아이쿠! 나와요.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일단 올라가서 구해줘야겠다. 여보? 여보? 어? 안녕? 아니 도와주러 왔는데 어떻게 나왔어? 그러냐? 떨어진 줄 있었어요. 맞아. 어디로 도망가야 돼? 1층으로 와, 이제 문 열었으니까 1층으로 와! 아! 아빠? 아니, 1억인가? 아빠, 안녕하세요. 진짜. 아빠, 1억이야, 1억. 야, 무서워 죽겠다, 야! 야, 그만해라! 야, 왜 그러냐, 나한테! 아,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겠다. 레버 찾았다. 아, 일단은 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구해줘야겠는데요. 어? 나왔다. 안녕, 아저씨. 아, 이, 아,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나왔지? 났는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와, 칼이라 겁나 잘 부셔. 나 나 레버 있으니까 가자. 가가가가가가가. 아빠, 엄마, 잠깐. 내가 빨리 돌아와. 내가 나올 때 투명. 진짜 미안해. 두 명이다. 어, 내가 투명 뿌려. 어디 갔어? 내려가, 나 지하로 와, 지하로 와, 지하로 와라고, 지하로. 달려. 이쪽이야, 얘들아. 가자. 아니 잠깐만, 이게 몇 억이야? 댕댕이 쥐는 듯 잉여맨까지 3억인가? 가자. 어, 가자. 빨리 도망가야 돼. 못 따라온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하실인 것 같거든. 지하실에는 나갈 수 있는 포탈이 있을 거야. 잘 찾아봐. 탈출구다.
신속 먹었다 도망쳤. 쭈. 또. 아저씨 아저씨 큰일 났어요. 가족들이 이제 지금 불쌍해 보여.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아저씨 방금 아줌마가 지하에 내려와서 여기 2억이 있네. 진짜 무서워. 근데 나 진짜로 무서워. 리아는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대. 댕댕아 댕댕아. 에? 레버 하나만 쳐주면 돼. 가자. 아, 저기 안 열고 오면 어떡해 아저씨. 맞다 맞다. 얄로 그럼 얄로 나가면 큰다. 아저씨! 무서워! 오지마! 공군을 빨리 찾아야겠죠? 아니... 찾다! 기다렸다가 오는 가야 돼. 1억의 냄새. 안 되겠다. 댕댕이랑 쥐는 땐 먹이고 가야겠어. 아, 달콤한 돈의 냄새. 어디 숨었어? 1억이다! 덥스? 빈틈 발견. 가. 야호! 나 멈추리. 어! 아저씨! 댕댕아 미안하다! 댕댕아 미안하다! 널 버릴 수밖에 없었어! 뒤에 다 오는구만. 꽃발이다! 들어가면 될까? 다시 돌아왔어! 아저씨! 아까 아저씨가 날아왔어! 뭐야! 날아! 야! 도망쳐! 살려줘! 이쪽 세계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아저씨 저기 뭐야? 아저씨 나도 모른단다. 야 오면 쏜다 했다. 싸 죽어라. 아 좋아요. 어? 뭐야? 아 야 또 내려왔어. 죽여 저것도.
이렇게 네, 지하에 있는 가짜 가족들을 아오니 저택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오줌 시렸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